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중경제전쟁이 확전일로에 있습니다. 관세전쟁, 그리고 환율전쟁, 기술전쟁, 그리고 국방을 둘러싼, 안보를 둘러싼 격돌입니다. 중국은 끝까지 갈 기세입니다. 중미 무역협정에 관한 중국 입장이란 중국 국무성이 2019년 6월 2일에 발표한 백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무역전쟁의 전적인 책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어야 된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양국 간의 관계가 긴장됐다. 중국은 앞으로 절대로 물러설 의향이 없다. 중국은 당장 한판 전쟁을 벌일 기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 안보회의 상그리안 대화라고 하죠. 여기에서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8년 만에 군복을 입고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중국해에 역구의 국가인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명분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 배치는 자주권을 위한 것이며 공격받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지만 공격을 받으면 공격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격돌된 상황이 어떻게 결말을 낼 것으로 보는가? 첫 번째입니다. 미중 경제전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본격적인 관세전쟁에 도입됐습니다. 6월 1일부터 미국은 수입품 5,745개, 2천억 달러에서 기존의 10% 관세를 25% 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추가적으로 3,805개 품목에 대해서 총액수는 3,250억 달러에 25% 관세를 때리게 됩니다. 중국산 대부분의 수입품들은 25%를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산 수입품 5,140개, 약 600억 달러에서 최저 5%에서 25%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25%로 아마 인상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세라는 말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단어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바보들이 아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트위트 문장에서. 중국은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인민일보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지구전, 장기전에 들어갈 각오를 드러냈다. 일본 경제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격돌하겠다는 거죠. 질문 두 번째입니다. 미중 양국 가까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는 주요 20개국 G20 그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의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미국은 화웨이 보이콧을 더욱더 옥죄할 것입니다. 화웨이 보이콧에 대해서 동맹국가는 물론이고 동맹국가에 속한 기업들 하여금 화웨이와의 거래를 종결하도록 그렇게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부품 수입에 대해서 엄격한 수입 검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부당한 방법으로 화웨이와 거래를 단절한 그런 국가나 기업들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미중 경제전쟁 충돌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보들이 아니다. 중국의 불공정 행위, 보조금 지불, 환율 조작, 기술 탈취 용인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들과 앞으로 올 대통령들이 절대 내 아니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불공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중국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그게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입니다. 물러서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는 인상입니다. 중국인들에게 깊게 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체면문화입니다. 체면문화. 미엔저 문화라고 이렇게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체면을 차려주면서 관계가 유지됩니다. 중국 사회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체면을 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중국 문화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체면 차리기 욕망에 중국이란 나라 전체가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언론이 있고 그러면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이 여당 야당이 있으면 좀 견제가 될 겁니다. 일당 체제죠. 민족주의 강하죠. 그 다음에 체면 문화가 있죠. 한 방향으로 그냥 쏠려가는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 전체가 한 방향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더라도 후퇴할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두 나라는 정면 충돌로 갈 수밖에 없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과연 미중 경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력을 갖고 있는가? 미국과 맞붙어서 이길
그런 뭔가를 갖고 있는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1978년 전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함선 18척, 전투기 1800대를 부수었습니다. 일본의 계획은 기습 공격으로 적을 빈사상태로 만든 다음 유리한 조건으로 광화를 맺는 것입니다. 큰 오판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력은 진주만 습격으로 흔들릴 정도가 아닌 거죠. 당시에 문헌을 보면은 그런 전쟁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 군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야기죠. 얼마인지 군함은 제조가 가능하다 이야기죠. 그렇지만 결국은 일본의 군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쟁으로 국민들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여행하고 미국에 살아본 사람들은 미국의 국력이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에서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주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만일 앞에 중국인들이 있으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중국은 자신을 오판하고 있지 않는가? 오판하고 있지 않는가? 중국은 그동안의 고도성장의 결과물에 취한 나머지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중국의 고유한 허세 문화가 눈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허세 문화가 눈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세 가지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판이 날 것으로 보는가? 중국의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입니다. 미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품목은 약간의 시간을 두면 대부분 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으로도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대체 탄력성이 높은 상품들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부터 수입하는 것은 핵심 부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두라든지 뭐 이런 농산물도 있지만 핵심, 특히 IT 기업의 긴요한 핵심 부품들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미국은 핵심 부품을 수출 금지시킴으로써 중국의 정보통신기업에 일대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웨이 건입니다. 화웨이 부품 공급사 92군데 가운데서 미국 기업들이 32군데가 있습니다. 인텔, 퀄컴, 브로드컴 이런 회사의 핵심 부품 없이는 화웨이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달리 통신장비나 서버에서는 미국산 핵심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큽니다. 이미 여러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JTE란 회사. 뭐 그냥 거의 망할 뻔했죠. 미국 상무성이 금지시키면서. 어떤 제목으로 금지시켰습니까? 북한과의 불법 거래, 이란과의 불법 거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거의 걸려든 거죠. 아니 세컨더리 보이콧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보이콧이죠. 기지국 설비와 라우트 통신장비로 스마트를 만든 회사가 JT입니다. 세계 통신장비에서 4위, 중국에서 2위입니다. 아주 고개에 힘을 주고 살았. 2018년 4월 16일 날 미국 상무부가 불법 거래를 갖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시켰습니다. 통신은 핵심 부품이 25%에서 30% 정도가 미국산 제품입니다. 거의 3분의 1입니다. 스마트폰의 두 대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도 다 퀄컴 제품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안드로이드 OS 운영체제를 탑재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그럼 스마트폰을 팔 수 없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입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우리 몇 대 갖고 있다. 항공기 몇 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양적인 사고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신들의 실력을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국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면 절대로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물밑에서 좀 양보를 많이 하더라도 적당히 체면을 살리는 상황에서 가야 돼요. 미국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여전히 중국은 G2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신흥국가에 불과한 거죠. 이제 고작 30년 정도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 나라가 수백 년 정도 이렇게 R&D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하고 게임을 할 수 없는 거죠. 중국의 대학을 가보고 미국의 대학을 가보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서로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타협을 앞으로 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국은 거의 백기투항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부분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임이 아직 안 되는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격차가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G2
그러나 G2가 아니죠. 양적 사고와 질적 사고의 격차라고 봅니다. 더 고개를 숙이고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중국이.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사업세계에서 잔뼈가 굵었던 고합그룹 회장이었던 장치혁 전 회장이 하도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답답했던지 오늘 기고를 했더군요. 1932년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분쟁도 미국이 주도권을 쥔 채 마감될 것이다. 오랜 경험에서 온 사업 경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미국은 세계 경쟁에서 200년의 장기 전략을 기초로 무역, 금융, 연구개발, 군사안보, 에너지 분야 등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미중 전쟁을 보면서 한국의 지배층들도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략적 모호성 좋습니다. 그러나 미국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그런 입장을 확실히 천명해가지고 아, 저 나라는 저쪽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시키는 전략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을 알면 알수록 정말 힘이 센 나라입니다. 중국처럼 막 이렇게 휘두르지는 않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